오케이, 자민이 오늘은 15 읽기 연습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 말하는 것을? Okay, tell the 부모에게 말을 걸다. 부모에게 말을 걸다 또는 이야기를 해주다 말하는 거에 말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옛날에 했던 거 해놓고 번호 몇 개? 네 개. 그래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그렇지. 근데 지금 Do you like to tell stories라는 문장이니까 여기에 Do you like it 뜻은 좋아하냐고요. 당연히 이 뜻이 제일 잘 어울리겠지. 이야기 말하는 거 다시 말해. 너 그거 좋아하니 이 말이네요. 너 그거 좋아해는 뭐예요? 너 그거 좋아해? Do you like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하니?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하니? Do you like it? Okay.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왔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is it to tell stories. 화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이런 뜻이 됐을 때는 안만 길어봤자 너 그거 좋아하니? 말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거 나옵니다. Do you like to write story?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 쓰는 것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뜻은? 그때 잠시만요. 꿈꿨다? 꿨다 과거예요? 뭐라? 작가가 되는 것을. 오케이. 이게 어울립니까? 세 가지 뜻 중에? 그래서 뭐?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다면요. 그러면 그렇다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세요. 예. Yeah. 이거 뭐로부터 왔어? becoming이요. become의 뜻은? 뭐뭐 되다.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니까 뭐할 권리도 있어. ing. 붙일 권리도 있고 붙이면? 뭐뭐 되는 것? 뭐뭐 잠시만요. 되는 중인 여기서는 되는 것 작가가 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 예, 그 말은 작가가 되는 것이 뭔데 becoming a writer인데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dream of it Dream of it. 그거 한번 꿈꿔봐. 그거 한번 꿈꿔봐. Dream of it. 작가가 되는 것을 한번 꿈꿔봐. Dream of becoming a writer. 뭐하고 비슷하다, 그치? 뭐하고 되게 비슷하다. 되기 위한 돼서 됐습니까? 똑같네? 이거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란 말은
미안, 내가 다리 떨었어. 그러면 이란 말은 좀 더 풀면? 우리말로 그..뭐냐? 만약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왜요? 네가 이야기를 여기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 문장.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두 번째 문장.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세 번째 문장.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러니까 then은 이거 대신 온 겁니다. 만약 네가 to tell stories 하는 것과 to write stories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것도 똑같이 영어로 바꿔주면 이게 만약이라 했어. If. If you 잠시만요. If you like write to write stories and write story. Then 뭐듯이 왔다. Then and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Okay. 그래서 then은 대는 뭐 대신 왔다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이야기 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하면 작가 되는 걸 꿈꿔보세요. 뭐라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그다음에 J.K. Rowling liked to do so. J.K. Rowling liked it to do so. 뜻은 J.K. Rowling이 좋아했다 그것들을. 그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 그래 깜짝이야. 오케이 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 뭐로 바꿔 써도 되지 지금 내용상. 한번 길어봤자? 네. 그래, 한번 길어봤자 하면 이시고요, 이거.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내용상 뭐로 우리말을 바꿨으면 되냐고요. 제이케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이야기 쓰는 거랑, 이야기 말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것을. 그러면 여기 어떻게 고쳤어도 돼?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렇습니까?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래서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러면 다른 질문 해볼까? 이거 안 만들어봤자 그것을 좋아했다는 말이죠? 네. 그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좋아했다고? 그것을 좋아했다고. 그거 뭐 이야기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To tell and write stories. 우리말 질문 먼저 만들어볼까요? 무엇을 좋아했니? J.K. 롤링이 좋아했니? 묻겠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J.K. 롤링 lik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J.K. 롤링 like? What did J.K. 롤링 like? 했더니 J.K. 롤링 like to tell and write sto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의 뜻은? 그녀는 썼었다.
해리포터를.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녀는 썼었니? Okay, 영어 표현. What did she writ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She write, 아니, she wrote Harry Potter. Okay, she는 누구 대신 왔죠? She는 J.K. Rowling. J.K. Rowling wrote Harry Potter. 맞습니까? 네. J.K. Rowling이 Harry Potter라는 작품 소설의 작가다. 선생님. 예? 저희 오빠가 Harry Potter 한번 보고 Harry Potter에 꽂혀갖고 계속 저한테 죽는 맛 없어요. 계속해서.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 and friends. Okay, 뜻은?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이야기를 말해 주었다. 그녀의 자매들과 친구들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가 오케이 예 요것만 읽어보세요. She was young. 애 뜻은 그녀가 어렸다. 그래 그녀가 어렸다. 근데 이렇게 붙였으니 붙이니까 그녀가 어렸을 때. 때 그럼 이제 뭔 얘기하냐 이 얘기하겠죠. 언제 그러면 When was she young? 그 뜻은 그녀가 어렸을 때. 네? 그러면 이것도 읽어볼까? When she was young. 이건 무슨 뜻이야?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가 똑같아. 어렸었니? 이것만 읽어볼까요? 그녀 읽어보세요 일단. She was young. 물음표야 마침표야? 마침표. 이것만 읽어볼까요? Was she young? 물음표야 마침표야? 물음표. 그러면 다시 읽어볼까? She was 아 뭐래 she 아 뭐래 when was she young? When was she young? When was she young? When was she young? 애 뜻은? 언제 그녀가 어렸었니? 왜? 언제 그녀가 어렸었습니까? 예. 왜? 예. 맨 뒤에 묻는 말이 올 때는 언제라 했고 아닐 때는 누가 뭐뭐 한다가 올 때는 누가 뭐뭐 할 때로 바꿔준다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When she was you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 다음에 누가 다 she tol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does she did. 오케이 stori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어떤 그랬더니 이야기들을 말해줬다 해야 됩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무엇을 told 해줬니? stories를 told 해줬다. For her sisters and friends의 뜻이 그녀의 자매와 친구들을 위하여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누구라고 하고 싶으면 누구? Her sisters and friends. 왜? 그렇죠. 왜죠. 왜. 예. 왜 told 해줬니? Sister와 friends를 위해서 told 해줬어. 무엇을 told 해줬니? 이야기를. Stories를. 언제 told 해줬는데? 어렸을 때. When she was young. 왜? 왜 told 해줬는데? 그녀의 자매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래다 듣고 싶어. 지금 표시한 거. 우리말 질문. 왜? 왜? 그녀는 말해 주었니? 이야기들을? 그녀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어 표현. When? When입니까? I why? Why? Did she write? Tell stories?
was young. 양이 아니고 young. Young. Okay, 뭐라고 뭐라고 했더니? 왜냐? When she, 아니 뭐래, why did she tell stories when she was you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she 아 뭐래 for her sister and friends. 왜 시스터는 시스터야 시스터인데. 시스터. 그다음에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의 뜻은? 그녀는 썼었다 매일. 매일? Every day야? 아 뭐래? All the time 단어 할때 했고요. 항상. 오케이. All the ti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래? 언제 그녀는 썼었니? 영어 질문? When did she writ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all the time. 네, 계속해서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뜻은 이제 그녀는 유명한 작가다. A famous wri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잠시만요. 그러면 J.K. 롤링 이럴 것 같은데요. 누구야? 그랬더니 J.K. 롤링이다 이럴 것 같은데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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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유명한 작가 아닌데? 아니죠. 무슨 왜야 왜? 무엇? 그래 무엇이니 유명한 작가다. 우리말 질문 그녀는 이니? 이제? 그녀는 이제 무엇이 되었나요? 영어 표현 what? Is she now? 묻겠죠. 그녀가 현재 직업이 뭡니까? When she, when, 아 뭐래, what is she now? 뭐라고요? 에? 뭐라고요? What is she now? What is she now? 했더니 now she is a famous writer. 네, 묻고 답하기. What is she now? What is she now? 했더니 대답이 Now she is a famous writer. 오 훌륭합니다. 오늘 시험 안 쳐요. 예. 오케이 밖에 분위기 챙겨가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동생하고 네 동생 친구하고 수업하는데 와 엄청 빨라 형이 진짜요? 아 얼마나 느린지